아까 잠깐 나갔다 와봤어? 진짜도 없지? 와,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마. 학원이 최고다, 야. 응? 그리고, 저기 뭐야, 내일은 더 덥다 그래. 와, 이제 더위가,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지 수준의 더위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수업하자. 자, 스마고 잠깐 얘기 좀 듣고 수업 진행할까? 오늘은 이렇게 하자.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 조동사하다 말지 않았나? 요거 맞아 끝내자. 됐어? 그리고 수거 정리하고 그리고 생활용어까지 오전에 정리하자. 응? 오후에는 어휘.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응? 그래서 조동사 마무리시키고 수거 생활용어 오해 어휘. 그리고 목요일 날 수업은 이제 선생님이 태에서 이제 마무리시킬 거야. 응? 됐어? 야, 근데 저기 뭐야? 선생님이 좀 하나 잠깐 물어볼게. 학원이 5주차 수업이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 얘들아? 그걸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네. 자, 잠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주 쉽게 물어볼게. 8월, 예를 들어서야, 8월 1일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어. 됐지? 그러면 2, 3, 4가 금, 토, 일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일이 월요일, 화, 수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해 됐지? 근데 마지막 주에 가면은 목요일부터,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요게 29일이나 뭐 30일 이렇게 만약에 걸리지 않겠니? 그러면 27일, 28일. 이거는 5주 차야, 아니야? 이거 5주 차가 아니지. 여기는 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주가 된 거지.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몇 주가 걸려 있는 거야? 5주가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업은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수업은 어때? 정상으로 진행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이 2연산이지. 오늘이 이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뭐뭐 있는 거야? 오늘 수업이 있고, 내일도 수업이 있고, 수요일도 수업이 있는 거지. 목요일 날이 5주 걸려 있는 거지. 맞지? 근데 그날은 선생님이 영어니까 그냥 수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금요일 날이 5주 걸려 있지. 근데 금요일 날은 행정 쓰면 수업을 안 하는 거고. 이해됐어, 이제? 다 이해됐나? 그래. 그 5주차 수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야. 근데 개중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그럴 수는 있어. 뭐냐면, 마지막 주가 다 5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응? 그거하고 좀 의미가 다른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조동사에 대해서 마저 마무리시키자. 자, 스마우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하고. 조동사가 뭐였죠? 동사를 도와주는 놈이지 않았어? 동사를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였어? 동사에다가 의미를 이렇게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근데 이런 조동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뭐로 붙어야 돼? 원형으로 붙어야 있지. 부정문일 때는 나시나 네버의 부정어를 조동사 뒤로 바로 붙인다 그랬잖아. 의문문이면 뭐 조동사 앞으로 나가고. 근데 그런 조동사가 총 15개가 있다 그랬지 않았어?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뭐예요? Need there. 두 번째는 Can could. 세 번째는 May might. 네 번째가 Must.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했었지, 그치? 기억나나?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교재 피자. 이제 뒤를 이어서 쌤이 또 정리할게. 아,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 151페이지를 펴봐봐. 151페이지. Will, would 용법이라고 돼 있지 않냐? 처음에 습관,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필연, 네 번째 주어에 강한 의지. 거기 줄 한번 쳐주지 뭐. 4번 줄 하나만 딱 쳐줘. Will, would 하면 이런 의미로만 기억해. 하려고 한다. 그치? 밑에 키포인트로 내려가.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해놨어? 뒤에 가는 이보다 차라리 앞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해놓지 않았어? 줄친데 읽어봐. Would rather than. 또. Would sooner than. Would as soon as, had rather than, prefer to, prefer rather than.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았나? 그럼 뒤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어? 동사 원형, 원형, 원형이 와요. 근데 prefer to는 ing 동명사가 뒤로 옵니다. prefer rather than은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이렇게 해놨지. 됐어? 이것만 줄 쳐. 그 키포인트 원만 이렇게 줄을 쳐봐. would rather 용법은 요거 기준으로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자, 다시 읽어봐. 불러. would rather than, 원형, 원형. 또, would sooner than, 원형, 원형. would as soon as, 원형, 원형. had rather than, 원형, 원형. prefer to, ing, ing. prefer rather than, 투부정사, 투부정사. 의미는? 뒤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됐나?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키포인트에 뭐뭐 하고 싶다. 키포인트 3에 뭐뭐이 아닌 것이 유감이다. 됐어. 얘네들까지는 관리 안 해도 돼. 엑스피시 해버려. 의미 안 둬도 돼. 자, 뒷장 넘겨. 자. 교재 154페이지로 오세요. 자, 슈드용법 하자. 스마하고 이제 슈드 조동사 용법 정리하자. 자, 머리 뜯어. 나 슈드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가 뭐예요? 우리 저번 시간 머스트 하면서도 했잖아. 하여야 한다. 그죠? should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의무 하여야 된다. 그치? A 저번 시간에 뭐랑 비교했어? must have to, ought to, should 이렇게 네 개 쫙 비교했었잖아. 교재 1번 지워버려. 2번 지워버려. 3번 지워버려. 4번 딱 줄 쳐. 아니요, 선생님이 지우라는 거 딱딱 지워버려. 응? 그래야 나중에 머리가 좀 클리어해지지, 그치? 자꾸만 눈에 잡히면 안 되거든. 응? 슈도는 의무야, 해야 된다. 얘기 됐어? 자, 그 첫 번째 문제 해석 좀 불러봐. 불러. 너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트래픽 레귤레이션은 교통법규지 뭐.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 하여야 한다. 자, 이제 머리 들자. 근데 자, 요거 하나만 더 챙기고 들어봐.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잠깐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앞에 의문사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의문사라면 뭐지? 언제가 뭐야? When? 어떻게가 뭐야? How? 어디가? Where? 이런 게 의문사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런 의문사 다음에 should가 이렇게 들어와. 아, 그러면 이때 should는 의외나 놀라움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 해석을 어떻게? 뭐뭐요? 뭐뭐가? 이렇게 해서 그래. 자, 그럼 특이하지. 한번 해석해 볼래? 자, 자, 숨이 피션 줄게. 자, 여기 봐. 불러. 자, 이 문장 해석 어떻게 잡을까? 자, 해석 불러보자. 자, 불러. 도대체 지금 how라는 의문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 should가 이렇게 들어온 형태 아니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 의문하면 이상하지. 의문하면 어떻게 해? 당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만 합니까? 알아야만 합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도 꼬인다, 그치?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치? 근데 아직 문법 문제로 이걸 내본 적은 없어. 근데 문제 해석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어. 응? 그 밑에 5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그 5번 줄 쳐놓고 그 옆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 판사해준 대로 이렇게 써놔. 그럼 눈에 싹 들어오지, 그치? 슈드의 의미, 일반적인 의무 말고 의외나 놀라움을 표시해주는 슈드다 해서 이렇게 쓰는 슈드는 있어. 요거는 해석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뭐뭐요? 뭐뭐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 키포인트 박스로 오자. 자, 당구장 표시 두 개. 조동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박스 중에 하나야. 자, 처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있으면 대절의 주어 다음에 슈도 원형.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지워버려. X 표시하고. 이 문법은 요즘 최근에 많이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그 키포인트 1에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있지? 그건 X 표시해. 자, 대신 2번 줄 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불러봐. 선생님이 중요한 거 체크할게. Important 형용사 체크하고 중요한 또 necessary 형용사 줄 치고 필요한 또 natural 자연스러운 vital 중요한 또 essential 필수적인 마지막 imperative 필수적인 요 정도 형용사로 기억을 하자. 근데 여기서 벗어난 건 안 물어봐서 그 짐승 줄친 정도 선으로 기억해. 자, 다시 불러. 불러. Important, necessary, natural, vital, essential, imperative. 됐나? 그러면 대절의 주어 다음에 뭐 써? should 원형, 원형사.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써도 되고. 확인해? 이건 바로 확인하자. 자, 뒷장 넘겨봐. 자, 이건 바로 확인해 줄게. 1번 문제 답 찾아봐. A가 뭐라 그랬어?
What are the qualification은 자격 아니야? Good worker. 훌륭한 일꾼의 자격이 뭐냐? 비가 필수적입니다. 대동그라미 쳐서 앞에 지금 뭐 눈에 띈 거야? Essential의 형용사 눈에 띈 거 아니야? 그럼 주어 다음에 뭐? Should도 원형? 원형. 몇 번? 4번 답이 돼야지. 한 번 더 해. 자, 오른쪽 5번 문제. 가자. A가 What is your opinion? 너의 견해가 뭐니? It is natural. 당연한 겁니다. 대동그라미. 자, natural의 형용사 금방 이성적 형용사로 보지 않았어? 오케이. 몇 번 다? 오케이. 1번. Finish 아니면 should finish. 그치? 조금 복잡한 거 보여줄까? 왼쪽 2번. 자, 2번 문제로 와봐. 왼쪽. From 전치사 줄쳐서 standpoint에 걸고 standpoint는 서 있는 점이니까 관점이나 견해라고 돼. 누구의 견해? of 전치사 줄쳐서 어디다 걸어? interest 명사에 걸고 long term은 장기적이고 strategy는 전략적인 term은 interest는 이해관계지. 거기 해석되겠어? 장기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야. of 전치사 줄자 또 어디다 걸어? West 유럽에다 걸고 유럽에 됐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가 앞에 세 개로 쫙 빠져나가는 거지, 그치? 자, 다시 처음부터 불러봐. 관점 견해. 무슨 관점? 장기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 관점. 누구의? 유럽의. 그 관점으로부터 it is 동사 두 줄, 이다. imperative, 필수적이다. 대동그라미. 금방 뭐 보였어? imperative의 형용사 눈에 띄지 않았어? 그럼 대절의 주어 다음에 이제 뭐 찾아내는 거야? should 원형, 원형 찾아내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몇 번다? 오케이, 4번. should be, be. 이걸 찾아내면 되지 않나? 그들의 territorial unit, 영토의 단결, 통일은 safeguard, 지켜줘야만 되겠다. 이게 뭐야? 그들의 영토의 unit 단결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 게 뭐야? 유럽 공동체, EU를 가리키는 거처럼, 그치? 그래서 유럽끼리 뭉치는 거 아니야? 그게 지켜져야만 되겠다라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맞나? 오케이.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답이 돼야지. 찾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쭉 문장을 정리하면서 해석하면서 잡아내야지, 그치? 근데 아까 1호번 문제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지, 그치? 근데 이렇게 정리해야지.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자. 자, 앞으로. 자, 키포인트 3. 자, 당구장 표시해. 자, 별표해, 별표. 별표. 자, 요거는, 스미, 이제 잠깐 필기 시간을 줄 거니까, 스미 잘 듣고 이해 좀 하고 필기를 해야 돼. 자, 여기다 여기 보자. 요거는, 스마하고 잠깐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하자. 자, 머리 들자. 주장에서 명령까지 표현이 있어. 교재 봐봐. 불러봐. 주장하다 뭐 있어? Insist, persist가 있잖아. 요구하다 뭐 있어? Demand, require 있잖아. 제안하다 뭐 있어?
suggest나 propose 동사 권고하다, advise, recommend 명령하다, order, command 이런 단어들이 있지, 그치? 됐어? 자, 그럼 이제 머리 들어보자. 자, 잠깐 얘기하자. 주장에서 명령까지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한 예를 들어볼게. 자, 주장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얘기해보자. 그럼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될까? 주장하는 것은 해야만 되는 거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야? 날씨가 좋다, 주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표현이 앞에 있으면 이 대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야 된다로. 그치? 명령하는 것도 해야만 되는 거니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런 식의 주장 명령이 있으면 이 대절의 내용이 하여야 된다는 의미니까 자연스럽게 뭘 쓰라는 거예요? 슈도 원형, 원형 이렇게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있으면 왜 여기다 슈도 원형, 원형을 쓰는지 알겠어? 이 의미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이해 됐어? 그럼 이제 선생님 반대로 물어볼게. 자, 머리 들어가. 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절의 내용이 주장에서 명령까지 표현이 있어? 그래도 하여야 된다 의미가 아닐 때가 있잖아. 하여야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거야? 과거지향적인 거야? 이건 미래지향적인 얘기잖아. 근데 여기 대절의 내용이 과거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주장에서 명령까지 있는데 이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또 그냥 현재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응? 그러면 주장에서 명령까지 표현이 있더라도 이 대절의 내용이 이렇게 과거나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슈도 원형 써 쓰지 마.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여기다 그냥 맞춰 들어가야지. 과거를 쓰든 현재를 쓰든. 이럴 때는 이렇게 쓰겠지만, 그치?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잠깐 예를 줄게. 여기 봐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문 갖고 다시 얘기하자. 의사가 주장했어. 뭐라고? 여러분 한번 선택해봐. 이즈가 맞아, 슈드 비가 맞아. 인펙티드는 감염되다야. 플루는 독감이야. 인플루엔자야. 자, 어느 게 맞아? 일단 앞에 인시스트의 동사가 있는 건 맞아, 주장하다, 그치? 근데 이 내용이 하여야 된다 의미야,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얘기하는 질문이야. 이거 얘기하지 않니? 만약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감기에 걸려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의사 얘기 말이 안 되잖아. 뭐로 했어야 돼? 감기에 걸렸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숨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잠깐 필기하고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일단 들어. 중요한 얘기야. 최근의 문제가, 예전엔 여기까지만 이렇게 물었어, 얘들아. 그래서 저기 있으면 주시도 원형 이렇게 알켰거든. 근데 최근에 이걸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맞게 알아듣겠어? 일단 필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다시 한번 예문 잡고 문제 풀자. 자, 그 키포인트 3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키포인트 3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하고 예문도 이렇게 적어봐봐.
이게 예문, 요건 예문까지도 적어.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예문 하나 좀 해석을 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자. 쌤이 이제 해석을 좀 물어볼게. 틀리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 좀 봐봐. 자, 그러면 문장을 줄 테니까 해석을 좀 잘해봐. 그 노인은 올드맨이. 됐지? 자, 머리 틀어. persist. 주장에서는 됐다. 자,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고 이 문장 해석해 봐. 자, 두 개 문장 해석해 봐. 불러봐. 첫 번째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잡아야지, 이거는? 그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야. 그치? 요거는 해석 어떻게 불러야 돼? 그가 열심히 일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겠지. 달라지지.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해. 근데 대본에서 이렇게만 선비를 그냥 가르쳐 놓고 말잖아. 그치? 그니까 이 문제가 들어오면 곤욕을 치르는 거야. 또 문제 확인해 볼까? 자, 교재 펴봐. 자, 확인해 보자. 4번 문제 우선 가볍게 집어볼까? 자, 뒷장 넘겨서 4번 블로그. 위원회가 recommend 동사 줄치고 권합니다. 대동그라미. 뭘 권했을까? 계획이 실행되어야만 된다라고 권하는 거지. 그치? 권하는 건 과거 일을 권할 수는 없잖아. 그치? 해야만 해. 미래지향적이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 슈도 원형, 원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몇 번 답? 4번. 오른쪽 6번으로 와봐. 4번 답 봐봐. 6번 문제 4번 답. 이번 비포. 비포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비포 절의 동사 두 줄 쳐봐. 어느 거야? announced 딱 두 줄 치고 before 절 어디까지 끊어놓고 company 콤마까지 딱 끊어놓고 해서 불러. 심지어 전에 뭐 전에 미스터 카이가 발표하기 전에 그의 이동을 다른 회사로 그 전에 매니저는 insist 동사 두 줄 대동그라미. 그 매니저가 뭐라고 주장했을까? 우리가 begin 동사 두 줄 시작했어야만 했다. 그지? 광고를 맞나? 여기는 했어야만 했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야? 옮기기 전에? 여기도 하여야 된다 의미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슈도 원형 원형 쓴 거 어때? 비긴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문맥상 의미가 그렇잖아 얘들아. 옮기기 전에 광고를 먼저 했어야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잖아. 그치? 슈도 원형 원형 쓴 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 봐. 8번 문제 봐봐. 3번 다 판단해 봐. 8번 문제 3번 답 어때? 그 증인은 주장했다. 대동그라미 뭐라고 주장했나? 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었다라고 주장한다. 투크 동사 줄 쳐봐. 이거 과거 동사 쓴 거지? 슈도 원형 안 쓰고 투크 과거 쓴 거 어때? 맞는 거지?
발생했었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 요거 항상 요 템포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자, 다시 한 번. 자, 이제 그리고 키포인트 4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자. 일단 머리 들어. 저기 있잖아. 들어봐. 우리가 조동사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박스 중에 이제 휴대용품 박스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요게 이제 요즘 최근에 문제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문이 들어오면 이제 곤욕을 치른단 말이야. 해석도 길을 잃어버리고, 그치? 근데 여기가 무슨 의미 나올 때? 하여야 된다. 미래지향적일 때 슈도원형원형 쓰는 거 아니면 과거 이야기나 현재 사실은 슈도원형원형 쓰면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됐나? 자, 그럼 키포인트 4를 보자. 키포인트 4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나? 키포인트 4는 맞나? 뭐하지 않기 위하여 블러블 레스트 슈트 또 포퓰 슈트 또 so that may not 또 포퓰 of ing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네, 들어. 그 last should나 procure should는 낯이 없는데도 부정의미지. 그죠? 나 쓰면 안 되겠지, 애들한텐. 그죠? 자, 첫 번째 먼저 해석 불러. She made the hurry. 그녀는 서둘렀습니다. Last she should miss the train. 그녀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Last should. 낯이 없어도 부정의미로 나오는 거지? 그잖아. Procure should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그냥 들이대는 거니까. 그치? 확인해. 자, 뒷장 넘겨. 자, 확인하고 넘어가자. 7번 문제 4번 답 어때? 틀렸죠? 왜 틀렸어? Be careful lest you should not. 나 지웠어 이제. 한 번 더 해. 8번 문제 2번 답 어때? 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차 첫 번째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됐나? Last should not이 아니라 뭐로? Last should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아? 이거는 어려울 건 없지? 자, 요 세 개 박스 정리 잘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이제 조동사 편에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쫙 이제 이동하자. 자, 158페이지. 자, 그리고 스마운 이제 조동사 마무리 시키자. 자, 보자. 근데 최근엔 이 조동사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 근데 조동사 쪽에서 해석이 연관된 게 많아서 그래.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일 파트야. 응? 자, 머리 들었다. 선생님이 이제 조동사 용법에서 ought to 하고 used to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제 조동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자. 야, ought to는 의미가 뭐였지? 역시 하여야 된다 의미지 않았어? 그지 뭐. 맞지? 근데 틀어. 근데 ought to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뭐. 얘가 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 낫의 위치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 교재 봐봐. 그럼 키포인트 박스에서 부정문 줄 쳐봐. Not 어딨어? Ought to 그 사이에 들어가 있지. Not 동그라미 쳐봐. Ought not to. 그치?
그 낫의 위치, 그지? 오토 나토. 그래서 오토 투가 있는 문장은 그 낫의 위치만 파악하면 돼. 이거 문제로 확인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와봐. 1번 문제 답 어느 거야? 오토 투는 이거 외에는 문제 낼 게 없더라고. 몇 번? 보죠?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 대동그라미 쳐. 대체로 어디까지 끊어봐. 이즈 앞에서 끊어야지. 어떤 일 불러. 대체로 붙여봐. 베어링 마인드는 마음속에 갖는 거는 명심하는 거 아니야? 학생이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다. 또 대동그라미 쳐서 뭐다. 대절 둘러. 책이 mere, 단순한 amusement, 즐거움을 위해서 읽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됐나? 낫의 위치 어디? 오투투 사이. 오케이. 몇 번이다. 1번. 한번 또 보였죠? 2번 문제 또 한번 해봐. 그렇지. You are quite right. 네가 맞습니다. 세미콜론 콜론 접속사 기능이라 했잖아. 동그라미 쳐. 문장을 정확히 분석해가면서 봐. 자, 뭐가 불러. I'm inferring. I'm inferring 동사 두 줄. 내가 언급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코멘트 속에서 대동그라미 뭘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 대절 불러. 뭐? 매끄러우는 헤드는 오투투 하지 말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치? 왜 틀렸나? 오투투 부정할 때 헤드 디디는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오트 나투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 맞지? 오투투는 문제 내면 이 스타일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자. 이제 조동사에서 마지막 이제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 유스투투 용법. 요것까지만 정리하면 이제 조동사는 이제 마무리 시키는 거야. 오투투는 뭐 크게 들어갈 게 없으니까. 네? 자, 얘들아, 자, 머리 들자. 유스투투 용법은 숨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시키자. 네? 어깨 좀 이렇게 펴봐. 너 어제들은 잠을 충분히 자고 왔나? 오늘 이렇게 조는 사람이 없어. 글쎄, 평소 같으면 막 졸고 앉아있고 그럴 텐데. 어제 잠을 푹 잤나? 어제는 좀 시원했나, 밤에? 아니다, 어제도 되게 더웠는데, 그제? 근데, 그제?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 얘들아.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지만 사람은 상대성을 띠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졸고 딱 해야겠다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어떨까? 절대 강의가 열강이 안 될 수가 없지, 그제? 근데 진짜 힘든 게 저거야. 어떤 거냐면 수업할 때 학생이 이렇게 졸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진짜 수업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도 기운을 참 빼는 일이지, 그제? 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역할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역할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만들면 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 선생님도 한 30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진짜 다양한 강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진짜 힘들었던 게 인원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상관이 없었는데 단 10명이 앉아서라도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졸아버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10명이 앉아서라도 1000명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반 같은 경우는 100%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한테 자꾸만 보여줘. 그리고 질문도 얘들아 여기 봐봐. 저기 하나 난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귀찮지 않을까? 귀찮지.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은 하려는 의지가 참 강한 학원이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 그러면서 학원에 올 때는 긴장을 하고 오게 되더라.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긴장을 안 하지, 그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그만 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항상 질문하고 선생님들한테 와서 확인하고, 그치?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느 시험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여러분 노력하지? 선생님들 노력하지? 그치? 그러면 세상에 안 될 시험이 어디 있겠어?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늘같이 졸지 말고 아침에, 그치? 열심히 수업 듣고 선생님들 질문 많이 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 고생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난 제일 속상한 게 그래.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젊은 시간 다 보내는 거잖아. 정말 아까운 시간이잖아. 근데 이게 결과 없이 돌아서면 안 돼. 결과 없이 돌아서 나면 니네 인생 살면서 진짜, 그치? 정말 이 시간이 후회스러운 시간이 돼.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잖아. 그래서 여하튼 간에 무조건 내년에는 합격해서 끝나는 형태로, 그리고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일 수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항상 좀 다부지게 먹고 해. 응?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 자, 들어봐. 일단 뉴스투트 하면 의미가 뭐예요? 두 개? 학원에 썼다? 일전에 뭐뭇이 있었다?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야. 그제 봐봐. 딱 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과거의 습관, 학원에 썼다. 또 과거의 상태, 일전에 뭐뭇이 있었다. 그치? 요 두 가지 의미가 used to의 의미야. 됐어?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 듣자. 여기다 머리 듣자. 크게 하지 말고 듣기만 해. 다 있으니까. used to가 들어오면 뒤에 뭐 붙을까? 이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붙어야지. 금방 의미는 뭐라고?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학원에 썼다, 이런 의미. 맞지? 근데? 비 used to나 get used to가 되면 뒤에 뭐 붙어? 요거는? 원형이 붙을 수도 있고 ing가 붙을 수도 있어. 원형은 어디어디에 사용되다 이럴 때 원형이고, 뭐뭇에 익숙하다일 때는 ing로부터. 응? 이렇게 달라져.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 used to만 들어왔을 때 뭐라고? 원형 붙고 과거에 학원에 썼다 있었다, 그치? be used to가 되면 뒤에 뭐 온다고? 원형 붙고 사용되다, ing 붙고 익숙하다, 그치? 자, 우선 그렇으면 문제 어렵게 이제 끌어당길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확인해봐. 자, 여기 봐봐. 피하지마. 자, take 동사 알맞게 써봐. 어떻게 써요? 뭐 이거 고민할 거 없잖아, 얘들아. used to to만 썼으니까 뒤에 뭐로 와야 돼? 해석. 그는 산책을 하곤 했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요건 뭐? 여기에는 업의 동사 써봐. get up early는 일어나다 일찍. 자, 뭐 써야 돼? 불러.
그치? 요건 be used to to를 이렇게 썼는데 의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ing, getting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나? 자, 한 번 더 하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어주고 좀 어려운 얘기 좀 해줄게. 자, 들어. 한 번 더 해봐. 나무는 is used to 가로 a table. 자, make 동사 써봐. 어떻게 써야 돼? 만들다, make, 불러. 그치? 지금은 be used to to를 썼는데 의미가 어느 쪽이야? 그치? 나무는 테이블 만드는 사용되다잖아. 그러니까 뭐로부터 해야 돼? 그치? 우선 요거 문제 확인해보고 얘기할까? 자, 귀대 뒤, 자, 오른쪽 와봐. 3번 문제 답부터 체크하자. 3번. Sexual harassment는 성적으로 괴롭히, harassment가 괴롭히고 못 살리고. 성추행이야, 성추행. 이제 이 답. 동사 두 줄. 텀, 용어다. 대동그라미. 어떤 용어? 붙여. Is used to describing behavior. 자, 해석 불러봐. Behavior는 행동이나 처신이야? 행동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익숙한 용어야? 사용되는 용어야? 오케이. 사용되는 용어지. 그럼 is used to 다음에 뭐 붙었어야 돼? 원형, describe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 거지. 또 해. 자, 뒷장 또 넘겨. 자, 4번 문제. 가자. Having lived here for 7 years, 콤마 끊고 불러버리. Having lived here니까 여기 산 거지? 7 years니까 7년 동안 산 거 아니야? My friend는 is used to 줄 치고 영어를 만하는 데 사용되다야? 익숙하다야? 오케이, 익숙하다. Be used to speaking. ing로 붙었어, 이제. 자, 5번 문제 한번 더 해봐. 가자. Unlike는 다르게지, 다르게. Most Europeans, 콤마 끊고.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베이컨과 달걀을 포 브렉패스트 아침 식사로 every day 매일 됐나? 1번. 아우, 시켜버려. 유스터맨. ing 붙는 건 안 되잖아. 이 법 듣고 해석해봐. be used to ing니까 익숙하다로 해석해야지? 불러. 많은 미국 사람들이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데 익숙하다. 3번 be used to 원형은 사용되다로 해석해야지? 불러. 많은 미국 사람들이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데 사용된다. 이거 말이 안 되겠다. 지워버리고 4번 used to 원형은 뭐지? 먹곤 했었다 과거에, 그치? 이것도 말은 되지. 근데 왜 4번이 안 될까? 시제가 안 맞지 얘들아. everyday는 매일매일은 현재 시제잖아.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everyday 있으면 매일은, 그치? 무슨 시제를 썼어야 돼? 현재. 오케이. 몇 번 답? 2번. 2번 답이 돼야지. 이해됐어? 자, 그럼 선생님 이제 하나 예문을 좀 줄게. 자, 여기 좀 보자. 자, 요거 좀 찾아봐봐. 자, 여기 보자. 요 예문은,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필기 좀 해볼래? 자, 이 문제 필기 좀 해봐. 그 박스 밑에다 해, 박스 밑에. 아까 used to 용법이 있었잖아. 그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하고 sit인지 sitting인지 결정해보자. 되게 됐어. 자, 얘기해봐. 자, 어느 거야? 시트야, 시팅이야. 애매하게 발음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위야, 아래야? 위. 손 들어봐. 아래 손 들어봐. 자, 잘 봐봐. 근데 나 이거는 잘 봐야 될 게 지금 워즈 동사가 여기 이렇게 잡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used to를 이걸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used to를 이걸로 봐버리면 여기도 동사가 되잖아. 조동사 동사가 되잖아. 그러면 동사가 한 문장에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니까 안 되지. 그럼 이때 used to는 앞에 being이 이렇게 생략되어진 분사야. 그래서 걸쳐 이렇게 들러붙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 used to는 뭘로 보고 판단해야 돼? be used to 이걸로 보고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거는 익숙하다가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맞는 거야? 세팅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럼 숨하고 숨이 결론을 내릴게. 좀 잘 봐봐. 여기다 있잖아. 최근에 이런 문제가 보이더라고. 근데 잘 내는 문제야.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used to 뒤를 묻잖아. 그럼 무조건 이게 원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문의 동사 있나 없나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있으면. 저거는 be used to의 생김에서 being이 빠진 거야. 없으면 이거는 used to 원형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맑게 알아듣겠어? 표정이 왜 이래? 이거 알아듣겠지? 오케이. 이거 체크해. 그래서 used to 용법까지 해서 우리가 조동사 편의 정리는 다 마치도록 하자. 그럼 교재 뒷장을 쫙 넘겨서 이제 태편으로 가자. 이제 태에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숨하고 수거 생활용어 정리하자. 응? 잠깐 쉬었다 하자. 응.